안녕하십니까, 촙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커스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다시 올려볼 건데, 우선 여기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저와 맞는 커스텀인데, 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만 들고 왔습니다. 여기 어쌔신 크리드이랑 독일군 아이언맨도 있고, 여기 페이데이 경찰들도 있고, 페이데이들이 있네요. 저기서 흑인 정장 이름 모르겠지만 뒤에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하게 하시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이렇게 벗겨지게 할수 있고요. 오늘 영상 찍는 거는 낙하산 메고 있죠. 이렇게 다시 꼽을 수가 있고 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페이데이 나머지들도 있고요. 한 명은 못 만들었고 이 애가 누구였죠? 기억이 안 나. 그총 방탄된 건 총알이 다 방탄되고 그 마지막에 그 여기 핑크 색깔 위에 이렇게 된 애가 요 드라이버로 그눈 쪽으로 이렇게 파여갖고 피가 탁 터지는 거 그거 이렇게 영상 보는 거 보고 이렇게 따라 했고요. 이번에 찍을 거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니까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 우선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파커 주인공이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모자를 표현했고요. 빨간 색깔이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을 벗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피터 파커인데 이게 스파이더맨이죠? 거미줄이 이렇게 나온다던데 모자가 잘 구성된 것 같아요. 도색으로 이렇게 해서 칠한 거고요.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생겼고 피터 파커 얼굴로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주인공 피터 파커고요. 팔이랑 다리랑 손이랑 얼굴이랑 머리랑 이렇게 모자랑 그렇게만 바꾼 거예요. 스파이더맨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위. 자, 일렉트론인데 얘도 역시 모자를 표현했습니다. 전기로 지금 날고 있는 거고요. 손에 전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 전기가 지금 나오는 모습 표현했고요. 얼굴은 아이스맨 얼굴이죠.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칡 같은 거죠. 영화에서 봤는데 이런 모습. 아이스맨 몸통한 거고요. 여기는 은색으로 칠했는데 파란색으로 섞여갖고 일부러 그렇게 섞어놨죠. 전기가 흐르는 모습 표현했고요. 옆에. 뒤에는 이렇게 프린팅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뉴욕 딱 중앙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자 벗을 때 그냥 모자 쓰는 것도 표현할 수 있긴 있는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모자 쓴 거는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여기에 일렉트론이고요. 이게 그 전기 뱀장어인가 그 애한테 이렇게 원래 일하던 직업원인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 전기 고치다가 전기 뱀장어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물이랑 전기 뱀장어가 있었는데 그 일하다가 갑자기 발이 헛발질 해갖고 이렇게 빠진 거죠. 빠져서 이렇게 일렉트론으로 된 거고요. 또 경찰들이 거기에다가 수색할 때 얘가 또 시멘트인가 그걸로 이렇게 덮였어갖고 굳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들 다 갔나? 그때쯤에 얘 일어나갖고 이렇게 모자 쓰고 뉴욕으로 오는 거죠. 모자 벗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고블린 그린 거블린도 있는데
그거는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가 똑같은 걸왜 올리냐면 얼굴도 바꿨고 저 라이노 이게 아디다스 옷을 입고 있는데 주머니에다가 신발 이렇게 있고 잘 보시면 여기 다리 스타우드 다리 여기는 이제 저가 검은 색깔에다가 얘다 칠한 거고요. 살색깔 칠했는데 잘안 칠해져서 발은 이렇게 아디다스 뭐야. 여기는 이제 귀 걸고 그다음 전화 통화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뒤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문신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거고 자 얘는 이제 또 악당인데 이건 저도 영화 그 뭐지 스파이더맨 2에서 이거 애도 여러 모습 안 하고 잠깐 나왔었죠. 1에서 이런 모습 하고 나왔나? 우선 그때 2화에서는 마지막에 그 모자 쓰고 하고 이제 라이노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스파이더맨 그 모자 쓰고 앞으로 나오죠? 이름이 조라고 하던데 경찰들이 이제 총 멈추고 이제 라이노 슈트를 입은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스파이더맨 나오죠?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그 라이노 수트 입고 애가 미사일 발사할 때 그 하수구통 있잖아요. 그거를 줄로 당겨서 이렇게 돌리면서 마지막으로 팡칠때 거기서 이제 스파이더맨 2라는 그 검이 뜨면서 이제 거미가 이렇게 화면을 보이면서 끝난 거죠. 자, 그건데 그 영화에서는 그 유튜브에 쳐보시면 스파이더맨 쳐보시면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계속 영화가 몇개 나올 거예요. 그거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갑자기 이런 애가 나오더라고. 그거 정지시켜갖고 저는 또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노인데 그럼 이제 라이노 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자, 라이노 슈트입니다. 라이노 슈트. 이게 라이노 그거 공룡 이거죠. 가는 거. 자, 뒷모습이고요. 총탄이 달려있는 모습. 여기는 색깔이 아쉽게 없어가지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총이고 여기 77번. 요 스티커는 그 저기 있잖아요. 저 위에 저 모래 그거 샌드맨과 라이너 협곡인가 그거 협공이었나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라이너가 타는 건데 어떻게 타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목을 뒤로 꺾어줍니다. 자,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시고, 이것도 옮겨주시고, 이것도 옮겨주시면, 이제 중앙에 구멍이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으시면 되는데, 이게, 좀더 넓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태웠습니다. 태우고, 이제, 요위 뚜껑을 먼저, 요걸 먼저 뒤로 닫아주시고, 이렇게 유리가 위에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 거 닫아주시고, 아래 거. 하시면 이제 라이너가 탑승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목을 앞으로 꺾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라이너가 탑승되는 건데, 영화 장면이 이렇죠. 그 경찰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애들 막 싸우죠. 이제 보라는 조그만한 애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얘가 원래 스파이더맨 옷을 나와갖고 모자 쓰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스파이더맨 나오면서 이렇게 하수구통 들고 마지막 이렇게 얘가 이렇게 달려올 때팡 치는 거죠. 그리고 끝났어요. 자 우선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소화기 뭐였죠? 그저 강산에서 나오는 폭탄 누를 때 그거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라이트 불빛.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다리는 이렇게 서지지가 않아요. 서지지가 않아갖고 이렇게는 되지만 자이 77번 라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손 이렇게 칠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라이너 그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모습인데, 정말 웃기네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된 모습. 이걸 좀 내려야 되나? 아, 이제 좀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이노라는 수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팔이랑 다 고정되어 있고요. 요거는 총탄을 표현한 거고요. 옆에도. 자, 여기는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영화에서도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그 전시식하고도 따로 만들었고, 재료는 그냥 뭐 브릿나라 그런 데서 시키든가, 아니면 저처럼 저렇게 옆에, 잠시만요. 자, 옆에 여러 브릭들이 다 있죠, 상자들. 여기랑 저 옆방이랑 앞이랑 옆이랑 그리고 여기랑 해갖고 여기서 이제 재료를 찾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이노 커스텀 슈트 다 만들어 봤고요. 스파이더맨이랑 다시 찍었고요. 일렉트론도 조금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이 스파이더맨 3가 이게 나온다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 3에서 이거 뒷장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서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지고요.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그린 고블린 빼고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렉트론, 라이노, 슈트, 스파이더맨. 네, 이상 촉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